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계속 재택근무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아예 사무실을 없애고 가상 공간에서 일하는 회사도 등장했는데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직장인 최동환 씨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곳은 온라인 속 가상 사무실입니다. 저희 채용 관련해서 잠깐 회의할게요. 가상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캐릭터가 한데 모이면 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볼 수 있는 화상 채팅창이 열립니다. 최대한 이제 개발자분들이 입사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내가 마치 사무실에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 기존 사무실은 직원 누구나 쓸 수 있는 외부 인사 미팅 장소로 꾸몄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은 비대면 디지털화가 대세입니다. 이에 전사의 디지털 DNA를 강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앴습니다. 재택근무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을 조사해봤더니 10명 중 6명은 효용성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나머지 4명은 불편함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근태관리 간섭 때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워킹맘 박유정 씨에게도 매일 근무 일정을 보고해야 하는 경직된 근태관리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업무 외에 이제 나의 어떤 일과에 대해서 막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또 추가적으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회사는 유선전화, 착신전환 설정 등 6가지 수칙만 남겨두고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었습니다. 자율성을 부여를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본인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훨씬 더 근무를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업무 소통 외에 일방적인 지시 통제 방식으로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인 거죠.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고립감을 없애도록 원활한 소통 수단을 갖추면서 스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재택근무의 성패가 달렸다고 충고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